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자금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선택을 해주고 0.2 정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위치 네트워크 해주면 이제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환원이 되고, 현재는 로즈가 없어도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로즈 코인, 오아시스 네트워크 코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를 써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서 랩트 리더 오아시스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가스비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9A가 210 정도라서 한 59달러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 2, 3, 4, 15까지 차게 되면 이제 리딤이 가능하겠죠? 오아시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리딤이 가능하고, 현재 오아시스에서 수수료가 무료기 때문에 로즈 토큰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스위치 네트워크로 해서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이제 가고, 이제 컨펌을 해줍니다. 리딤을 해주겠죠. 그래서 대기를 해줍니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어에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유저 스왑으로 와가지고 리퀴디티 마이닝을 보면은 지금 AP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뭔가 랩 로즈로 해서 반반씩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프로브 이더, 랩 이더를 해주죠. 항상 처음 할 때는 어프로브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확실히 슬리피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네요. 다음에 스왑을 눌러줍니다. 또 기다리면 되죠. 다음에 아델리게티. 그래서 랩 로즈랑 이더. 그래서 프로브 로즈, 랩 로즈를 해줍니다. 대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서플라이를 눌러줍니다. 대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까지는 좀 유주 수업이 이렇게 렉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워시 네트워크가 복구가 돼가지고 좀 순조롭게 됐네요. 그래서 아까 이거 랩로즈랑 랩더 셀렉트하고 LP를 어프로브 해줍니다. 항상 처음 할 때는 어프로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해주고 success 됐으면 이제 stake LP 해서 max를 넣고 confirm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firm해서 눌러주면 이제 저희 LP 토큰이 들어가겠죠, 여기다. 그래서 farm 이전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고요. 현재는 이제 수수료가 싸가지고 지금 무료죠, 수수료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디파시시. 이렇게 해서 리워드가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